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같은 간격으로 8개의 점이 이렇게 있다. A가 있습니다. G가 이렇게 있네요. A, G를 2:1로 내분하는 점을 가 라고 했습니다. 2:1로 내분한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총 3개로 나누라 이 얘기 알겠지? 총 3개로 나누어서 A 쪽에서 2개 가져가고 G에서 몇 개? 하나 가져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 칸, 여섯 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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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면 2:1로 내분하는 점은 바로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바로 이 친구가 우리가 찾는 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C하고 F가 있네요. C가 여기 있고요. F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5: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어. 5:2로. 그러면 이 친구 가. 자, 일단은 얘가 가였고. 5:2로 외분하니까 어디 있어야 되겠니?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5:2로 외분이니까 당연히 여기 C하고 F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고, 이쪽에 있거나, 그 다음에 이쪽에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5:2니까 F가 2야, F가. 그러니까 F에 당연히 뭐 해야 돼? 가까워야 되고, C에 뭐 해야 돼? 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F에서 두 칸이 돼야 되고요. C로부터는 다섯 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얘가 나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굳이 공식을 써서 하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뭐 칸수 정도만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자, 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분 A, B를 2: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 그랬어? 위에다가 2:1 쓰자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기억나죠? 연습 다 하셨죠? 자, 이렇게 가시고요. 쫙쫙 선 그어주시고. 자, 내분점이니까 두 개를 더해가지고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선생님 한 바퀴 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2A. 돌아서 요렇게,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Y는 요렇게니까 마이너스 4. 돌아서 요렇게 Y 걸로 가니까 플러스 얼마? 7,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 친구가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 넘어가니까 2A 마이너스 12, 3 곱해지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2A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거 뭐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얘가 지금 3이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B는 바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어떤 그런 계산법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와서 7번 문제 선생님 하나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두 점을 1: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1:2 여기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거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니까 두 개 더하면 3, 두 개 더하면 3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X꺼, X가 지금 얘하고 얘잖아. X꺼 A,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 돌아와서 y 거 플러스 6.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냥 바로 1인 거 알 수 있겠죠? 이 친구가 3이니까 얘는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이 점이 얘가 여기 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위에 있다면 당연히 이 친구 뭐 하면 되겠니?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y는 여기 대입하니까 1은 x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뭐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그냥 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a 더하기라는 거는 마 3하고 곱하니까 마 3이 되고 a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P가 있습니다. 그러면 BOP의 넓이가 삼각형 이거의 두 배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좌표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려보고요. 3,-1이야. 얘를 3이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1. 그럼 이 점이 바로 A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겠지. B는 9,5네요. 그러면은 뭐 좀 더 가자. 얘를 9, 이 정도를 5라고 해보면 얘가 자 B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AB 연장선이야. 으이씨. 일단은 이렇게 선생님이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B AB의 연장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BOP가 BOP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를 볼게. 자, 여기가 O고 얘가 B고 P가 어딘가 있겠지. 그치? BOP의 넓이가 AOP의 넓이의 몇 배가 돼야 된다고? 두 배가 된다 이런 얘기야. 맞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 P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BOP의 넓이가 AOP의 몇 배가 돼야 된다고? 두 배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건 아니야. P는 알겠지? 그러면 P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가 그러니까 연장선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든지 또는 이쪽에 있든지 그래야 되겠지. 맞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BOP는 이렇게 되는 거야. BOP 요렇게 이런 생각형이 되겠지.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AOP는 얘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어서 요렇게 그어야 되겠지. 그러면 BOP가 크니 AOP가 크니? 자 BOP는 빨간색이죠. AOP는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그쵸? 누가 크죠? AOP가 크겠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해서 BOP의 넓이가 AOP보다 두 배가 돼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BOP가 더 뭐야 돼? 커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있으면은 당연히 AOP가 BOP에 비해서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냐? 이쪽으로 해서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럼 AOP는 이렇게 되는 거야. AOP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OP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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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BOP라는 친구가 AOP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근데 몇 배라고 했어? 두 배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치? 두 배라니까 지금 여기 AOP하고 BOP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같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 얘들아.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인데 2번 삼각형이 1번 삼각형의 두 배가 되고 싶어. 두 배가 되고 싶으면 지금 이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뭐는 똑같니? 높이는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맞죠? 그럼 높이가 똑같으니까 두 배가 달라면 뭐가 두 배가 돼야 되냐? 밑변이 두 배가 돼야 돼. 삼각형은 1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는 AP라고 할게. A 곱하기 높이 이거 H 얘를 이렇게 될 것이고 2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 높이는 똑같겠지 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보고 H 약분해보면 결론적으로 넓이라는 건 A 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즉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에서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넓이 비가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이 1번보다 두 배가 되려면 아 B가 바로 A의 몇 배가 돼야 돼? 두 배 이렇게 돼야 그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하나 듣겠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결국에 빨간색이 파란색의 두 배가 된다는 얘기는, 아, 이 P라는 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가 돼? 같아야 되겠지. 같아야 얘는 AOP는 한 칸인데 BOP는 몇 칸이 되니까? 두 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P라는 점은 결론적으로 AB를 몇대 몇으로? 1대 몇으로? 2로. 1대 2로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하는 외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는 그냥 뭐 어떤 두 점을 갖다가 몇대 몇으로 뭐 내분하는 내분점을 구하라, 외분점을 구하라라는 문제도 물론 나올 수가 있겠지. 아주 간단하게 뭐 1, 2번 쪽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제는 뭐가 나오냐? 몇대 몇이라는 거를 이러한 상황을 줘서 여러분이 뭐 하게끔 만들어? 확인하게끔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P라는 친구는 AB를 몇대 몇으로 1대 2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구하라라는 문제로 내가 뭐 하면 돼? 보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뭐 그냥 계산 문제지 뭐 이렇게 가시고 여기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겠다. 그 다음에 똑같죠? 곱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9. 이렇게 곱하면 6인데 얘를 뭐 해야 돼? 9를 바꿔야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y 값 이렇게 곱하면 5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9를 바꿔야 되겠지. 외부는 9 바꾸는 거야. 내부는 9 그대로고. 그러니까 얘는 3인데 이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3이죠. 근데 이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 7이네요. Sorr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말한 이 삼각형 넓이 관련된데요. 높이가 똑같을 때 넓이 비는 뭐하고 똑같다? 밑변의 길이 비하고 동일하다라는 거꼭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A,B일 때 A-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그냥 무게중심 구하라는 말이네. 그쵸? 근데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X끼리 더하고 이렇게 X끼리. 그러면 9에다가 3이니까 12를 갖다가 뭘로 나눠? 3으로 나누다 이런 얘기지. 무게중심은. 자, Y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러면 7인데 마 3이니까 0 되겠네. 뭐 0을 3으로 나눠봤자 어차피 얘는 뭐니까? 0이니까 답은 4, 0.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이렇다. 그럴 때 CG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C의 값을 내가 A, B라고 넣을 거야, 일단.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X 거, 마이너스 6하고 5하고 A하고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Y 거, 마이너스 2하고 8하고 B하고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뭐가 돼?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곱해주니까 얘 3이 되고요. 곱해주니까 얘는 6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 친구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A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6이죠. 그러면 B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얘는 4, 뭐가 되냐? 0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G의 길이라는 거는 이제 얘네 둘이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라는 거고요. 길이는 L은, 자, 루트 씌워주고, 어떻겠죠? X에서 X 뺀 거, 3의 제곱 더하기, Y에서 Y 뺀 거, 뭐, 여기서 여기 빼도 상관없어요. 제곱할 거니까, 2 제곱하니까 4. 그래서 루트 뭐가 됐나? 13, 3번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쪽은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서. 자, 네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했어. 그쵸? 이거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죠? 이거의 x값과 이거의 x값을 더하는 거와 이거의 x값과 이거의 x값을 더하는 게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얘기했었지? 그래서
AC 이렇게 짝꿍 해주고요. 그 다음에 BD 이렇게 짝꿍을 한번 해주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X끼리 더한 거, Y끼리 더한 게 뭐가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지난 시간 다 공부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2 더한 게, 여기 A 더하기 뭐하고 똑같아? B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X끼리 더한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Y끼리 더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이거니까는 2라고 Y끼리 이렇게, Y끼리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없잖아. AB가 있으니까 AB씩 몇 개를 써야 돼? 두 개를 써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ABC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A, B, C, 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X값과 이렇게 X값이 같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ABC 하나 이렇게 만들어냈어.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는 얼마냐?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하나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돼? 어쨌든 뭐 ABC가 하나 있게끔 또 식을 하나 세울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럼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 지금 문제는 여기서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을 나에게 줬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 하겠어, 얘들아?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물론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겠죠. 그쵸? 그러면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같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는 뭐라고 보면 돼?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A, B와 C, D가 같다니까, 아, 우리는 제곱으로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A, B를 이렇게 하시면 A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면은 8 제곱이니까 64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빼니까 B-2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더하기 6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뭐 64는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 A 더하기 5의 제곱하고 B-2의 제곱이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할 수가 있냐면, 그 A 더하기 B값 구하라는 거네. 그럼 이답 나왔네, 이미? 여기서? 말을 왜안 해줬어? 어? 쌤이 계속 설명하시길래 아, 알아듣는다고 그랬어? 계속 말씀하시네요. 그냥 나왔네, 여기서 이미. 답은 얼마예요? 이겁니다. 알겠지? 근데 만약에 뭐 여기서 A 빼기 B를 구하라 이랬다면은 뭐더 구해야 되겠지. 빼기 값을 구했다. 더하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답이 나왔지만, 빼기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더 여기서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그 여기서 더 어떻게 구하냐라고 보면, A 더하기 B가 마3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라는 친구는 뭐라고 볼수 있어? 마3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B 자리에다가 마3 마이너스 A, 마3 마이너스 A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마3 마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정리하면은 A 값뭐할수 있어? 구할 수가 있고, 그 A 값에 따라서 B 값도 뭐할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어쨌든 A 더하기 B 값 구하라는 문제니까 답이 그냥 나왔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7번. 각의 이등분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각의 이등분선은, 삼각형이 얘다 이렇게 있어. 이거 중2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은,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이 있는데, 내각의 이등분선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겠지. 그치? 그럼 이 각을 갖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등분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뭐 하도록? 같도록 이등분을 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어떤 식을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냐면,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이 길이다라는 식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 얘가 C고 얘가 D라고 하면 아, A 대 B는 C 대 D다. 이러한 공식 하나를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못 풀어, 아예. 풀어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공식을. 내각 이등분선의 공식. 쉽게 외우는 방법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외우면 돼, 그냥. 내각 이등분선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알겠지? 왼쪽 대 오른쪽은 밑에 왼쪽 대 오른쪽과 같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점 D를 구하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은, A라는 친구가, 좌표가 뭐죠? 마이너스 2,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C는 0, 2가 되겠네. 그러니까 A, B를 내가 구하겠다는 거야. 일단은 이 길이를 내가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길이라는 거는 루트 하시고요. X에서 X 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2가 되겠죠. 제곱하니까 4 더하기 3에서 얘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고 제곱하면 16, 그래서 루트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얘네 길이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루트 씌워주시고 x에서 x 빼면 2 제곱하니까 4가 되고 얘는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루트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결론적으로 루트 20은 4 곱하기 5니까 2루트 뭘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왼쪽 길이 대 오른쪽의 길이는 내가 길이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대 이거는 즉 써먹을 거야. B로. 뭘로 써먹는다고? B. 알겠지? 그러니까 B니까 만약에 10대 4야. 그럼 우리 10대 4 쓸 필요가 없잖아. 간단하게 5 대 2 쓰는 게 더 편하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2루트 5 대 루트 5란 얘기거든. 2루트 5 대 루트 5면 루트 5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고. 그러면 2 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알아듣겠니? 자, 정확히 말하면 2루트 5 대 루트 5는 B D 대 C D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루트 5로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시면 2 대 뭐가 되는 겁니까? 1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만약에 2K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K가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아, B, C를 갖다가 몇 대 몇으로? 2 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바로 뭐구나? D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C, 0, 2. 얘를 갖다가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D에 뭐가 된다? 좌표가 된다? 이 말이라고. 자, 그래서 짠짠 그어주시고요. 내분점이니까 두 개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3. 이렇게 곱하니까 0. 이렇게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는 4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찾고자 하는 답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4, 얘는 3이니까 1.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고 17번 같은 문제는 사실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왼쪽 대 오른쪽의 길이는 밑변의 왼쪽 대 오른쪽의 길이와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하고 거의 95% 이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머리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장 먼저 이게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 즉 y는 mx 플러스 뭐 n 또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기울기라고 부를 거야.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 증가량이라는 거는 두 점이 있으면 x가 얼마큼 증가했냐, y가 얼마큼 증가했냐 그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y 절편이다 라는 거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거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기울기하고 얘들아 한 점의 좌표를 알면 내가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알겠어? 자, 기울기가 있고요. 한 점을 뭐 A 선생님 B라고 한번 해볼게.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알겠지? 그러면 이 기울기하고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 하나는 여러분이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X좌표 플러스 B는 그대로. 이게 바로 우리가 기울기하고 직선의 한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X거 가로 닫고 Y거는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2라고 했잖아, 그치? 사실 y절편을 만약에 알려주면 그냥 y는 기울기 x 더하기 y절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바로 돼요. 이거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러면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그냥 1x y절편은 뒤에다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바로 답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y절편이 아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기울기하고 한 점인데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네. 그치?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공식대로 자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거 근데 0이니까 뭐 상관없긴 하죠.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들어온다고. 알겠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얘는 뭐 곱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기울기가 얘하고 같고 y절편이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얘하고 같다라는 거는 x 앞에 붙어있는 이 친구가 지금 바로 기울기라는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y는 4x y절편은 그대로 갖다가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는 부호 반대 빼기로 들어오고 y는 그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y는 마이너스 3x하고 플러스 3에다가 1 더하니까 플러스 4 이게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걸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자, y는 기울기가 5니까 5 가로 열고 x는 부호 반대 이렇게 더하기 y는 그대로. 아셨죠? 지금 사실 우리 이 내용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중학교 2학년 그냥 기초 내용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뭐 충분히 여러분이 알 거라 생각합니다. 원점은 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점과 기울기를 내가 알고 있을 때 뭐 하는 거?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대신에 이렇게 각을 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 자, 이 점을 지나고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라고 해야 되나? 60도 이렇게. 알겠지? 그럼 우린 여기서
기울기라는 거를 우리는 또 뭘로 생각할 수 있냐? 탄젠트 세탑 값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X축이고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해볼게. 이 L이라는 게.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만큼의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만큼 X가 증가할 때 요만큼 Y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잖아, 그치?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보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값이 바로 뭐냐면은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값이거든. 밑변분의 높이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뭐 탄젠트가 좀 어려운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각은 얘들아 뭐 나오냐면 30도나 45도나 60도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알겠니?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 30도짜리 낮은 산, 45도짜리 중간 산, 60도짜리 높은 산,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직각이고요. 얘가 30도, 얘가 45도, 얘가 60도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뭘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냐? 30도나 60도짜리의 이 각각의 길이비가 있어.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야. 가장 작은 거 1, 그 다음에 루트 3, 가장 긴 거 2, 이렇게. 이건 다 여러분은 뭐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운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45도짜리는 1대 1대 루트입니다. 길이비가. 그래서 탄젠트 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라고.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 30도라는 거는 뭐냐면 루트 3분의 1이게 되겠지. 유리화 시켜보면 3분의 루트 3, 이게 바로 30도가 나왔을 때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라는 건 뭐냐면 1분의 1이니까 그냥 1 되겠지. 이거는 45도가 나왔을 때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라는 거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60도가 나오면 바로 기울기는 뭐라는 거야? 루트 3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림 세 가지 그림, 낮은 산, 중간 산, 높은 산, 그리고 각각의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 또는 45도짜리 1대 1대 루트 2야. 알겠지? 그래서 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점 여기를 지나고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60도다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얘를 지금 말하는 거야, 얘를. 60도짜리. 즉, 아, 얘는 60도라는 거는 기울기가 루트 3이다라는 걸 지금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Y는, 자, 기울기 하시고요. X. 이거 부호반대, X 빼기 부호반대, X 빼기 X, Y는 그대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겠다. 그러고 나면 얘는 Y는 곱해주니까 루트 3X 이렇게 들어가고요. 곱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즉 마이너스 3, 근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30도다, 45도다, 60도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할 수가 있다고. 알겠어? 그러면 그 각도에 해당하는 탄젠트 값이 바로 뭐다? 기울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도형 세 개는 여러분이 앞으로 써먹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꼭 이거 세 개를 갖다가 30도, 45도, 60도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그림 이미지상으로 낮은 산, 낮은 산, 중간 산, 높은 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길이비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그러면은 뭐
나중에 또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사인. 이렇게 사인.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빗변분의 밑변 얘를 뭐라고 불러? 코사인. 이렇게.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뭐라고 불러? 탄젠트. 중상대 삼각비 여러분이 배우셨죠? 그 내용이 바로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어? 네. Y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0,-4야. X가 이렇게 0일 때, 우리 이거 다 배웠어. 앞에서 2, 3수 할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Y 절편이라고 부르죠. X가 0일 때 Y 절편. Y가 0일 때는 X 절편 이렇게 부르는 거지. X축과 45도야. 45도 아까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45도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는 30도라는 거는 그냥 기울기가 이거란 얘기예요. 45도라는 거는 기울기가 얼마다? 1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는 거는 얘들아 금방 까먹어. 너희들이. 그래서 뭘 외워야 되냐? 이 세 가지의 도형의 그림, 이미지를 외우는 게 그나마 덜 까먹어. 알겠지? 그래서 45도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구나. 기울기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방은 얘들아 뭐라고? 기울기하고 한 점인데 기울기가 얘는 45도 때문에 1이란 얘기라고. 그 다음에 한 점은 0,-4인데 특히 이렇게 0인 거는 우리가 얘를 Y절편이라고 그래가지고 Y절편은 그냥 바로 기울기 그냥 꼬랑지 바로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Y는 기울기 1이니까 X에다가 꼬랑지 바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통은 얘들아 1차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치? 어떻게 생겼냐면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있는 당연히 a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어. 1차 함수가 되려면. 그치? 근데 a가 이제 0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a가 0이 되는 케이스. 그럼 a가 0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y는 b 이렇게. 그치? 이게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자 이렇게 x축 y축 자 기울기가 그러니까는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생기는데 기울기가 특별하게 생기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일단은 첫 번째 X축에 평행한 이런 직방이 있다고. 알겠어? X축에 평행한 이런 직방.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아 너는 그냥 Y equal Y값 y값 이 값을 우리가 이 값이 만약에 3이라면 아 너는 y 이퀄 3 이렇게 불러주겠다는 뜻이야. x축에 평행할 때만큼은 그러니까 여기 봐봐 1,2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하대. x축에 평행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1,2를 지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아 y는 여기값 y값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준다 이런 뜻이야. X축, Y축, 1,2 여기를 지나면서 X축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이값이잖아. 그러니까 Y 이퀄 뭐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Y 이퀄 Y값. X축에 평행하다? 아 그냥 Y 이퀄 이게 답이야. 이게 답. X축의 수직이래. X축의 수직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애 말하는 거야. 그치? X축의 입장에서는 수직, Y축 입장에서는 평행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럴 때는 반대로 X equal 여기가 만약에 A면 X equal A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의 수직이면은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려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그려보시고 아 2,-6을 지나는데 X축의 수직이라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면 x equal 여기 있는 이 친구 이게 우리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y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는 거는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고 마이너스 3,4 여기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지나가는 x 값을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는 x값. 만약에 y축을 지나가면 그냥 y는 2값, x를 지나가면 x는 2값이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라는 이 점을 지나가는데 y축이 수직이래. 수직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x축에 y축에 평행할 때는 그냥, 아, x축을 지나가면은 x 이퀄 지나가는 값을 쓰면 되고, y축을 지나가면은, 아, y 이퀄 지나가는 값을 쓰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 자, 이거 뭐 별거 없어. 9번, 10번, 11번, 12번은 특별한 직방이야. 무슨 직방이라고? 특별한 직방. 어떻게 생긴 직방이야?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직방이야. 알겠어? 이런 거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기울기가 0이거나 기울기가 무한대일 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함수가 아니야, 얘는. 이 두 가지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직방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내가 그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봤어. 알겠어? 그려봤더니 x축을 지나갈 때 있고 어디 지나갈 때 있어? y축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x축을 지나가. x축 3을 지나가. 그러면 그냥 x 이퀄 3 쓰면 되는 거야. 그려봤더니 y축 5를 지나가. 그러면 y 이퀄 5.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야.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좀 쉬었다가 점 두 개를 나에게 알려줬을 때 나는 직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얘기야. 알겠어? 우리는 잘 들으세요. 직방을 구하라고 하면 나는 어쨌든 간에 나는 기울기하고 한 점을 이용해서 구하겠다 이 뜻이야. 알겠어? 한 점을 a, b라고 해보면 y는 기울기, x, x 거,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나는 식을 세우겠다. 그래서 나한테, 우리한테 직방이라는 거는 무조건 기울기하고 한 점에 대한 정보를 뭐 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가 만약에 y절편이라면 그냥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이 바로 오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뭐 할 거냐? 여기서 여러분이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기울기만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x 큰 거의 큰 쪽에서 x 작은 쪽을 빼세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지. 맞죠? x 큰 쪽에서 얘도 작은 쪽을 뺐으면 y는 선택권이 없어. y는 무조건 x가 뺀 방향으로 똑같이 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7에서 누굴 빼는 거야? 1 빼니까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바로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볼게요. 2,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5, 7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이게 이제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만큼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얘기고 이만큼이 얼마라는 얘기야? 6이구나.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2라는 거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한 칸 갈 때 y는 두 칸 정도 가는 이 정도의 기울기로 뭐 한다는 거야? 직선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 점은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2, 1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y는 기울기 5이고요 x 빼기 x 거 5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는 그대로 이렇게. 알겠지? x 거는 부호 반대로 y는 그대로.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게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쌤이 한 개만 더 해볼 거야. 여기 봐봐. 이거 한번 보자. 자, 우리는 무조건 누구 구한다고? M하고 점 하나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은 쌤한테 배우면 무조건 하여튼 고3까지도 마찬가지야. 먼저 직방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기울기, 그 다음 뭐라고? 점 하나. 알겠어? 그러면 기울기는 뭐냐? 쫙 그으시고 x 큰 거에서 x 작은 거를 빼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니?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뺐으면 y는 선택권이 없어요. x, y는 짝꿍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돼.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7에서 3을 빼니까 아, 너 마이너스 22구나라는 얘기지.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y는 기울기 하시고요. x 부호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사에다가 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x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뺐는데 마이너스가 5가 아니라 그냥 5. 4에서 마이너스 1 뺐잖아. 4에서 마이너스 1 뺐잖아. 아. 그러니까 얘들아, 빼기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빼기는 뒤에 거의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 생각하면 좀 편해. 알겠어? 네. 빼기는 항상 그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7에서 3을 뺀다는 거는 항상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이거의 부호를 그냥 바꿔줘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쭉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21번부터 볼게요. 21번 봐봐. X절편하고 얘들아 Y절편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 X절편하고 Y절편 알려줄 때는 뭐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이런 공식이 있기는 해. 근데 이렇게 공식 우리는 여러 개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울기하고 한 점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X절편하고 Y절편을 점으로만 좌표로만 잘 표시하면 돼. 자, X절편은 뭐야? 3,0이 되겠지. X절편은 무조건 Y값이 얼마니? 0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Y절편은 당연히 0,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는 기울기, 그 다음에 한 점은 Y절편이면 무조건 땡큐지 그냥. 자, 그럼 기울기는 뭐냐면 여기서 얘를 빼니까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게 기울기, 이게 한 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y절편을 알 때는 그냥 플러스 2만 붙여주시면은 이게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봐봐. 이게 얘들아 뭐라고? 이게 x절편이야. y값이 0인 게 x절편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가 뭐야? y절편이야. 그럼 우리는 기울기 구해볼까요? 5에서 0 빼니까 당연히 5분의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가 기울기야. 한 점은 0, 마이너스 y절편. 그러면 y는 기울기 x, y절편은 그대로 이렇게 오면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지나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 보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거 지금 배우면은. 중2 때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얘들아. X절편하고 Y절편만 알면 게임은 끝나요. X절편은 뭐냐? 자, X절편, Y절편. X절편이라는 거는 Y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Y가 0이면 X값은 뭐가 되겠어? 대답 좀 얼마? 마일. 가윤 씨 얼마? 마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를 지난다 이 말이야. 마일이니까. 알아듣겠어? 그럼 Y절편은 뭐냐? 얘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X절, Y절은 서로 상대방이 0일 때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 Y절은 얘가 0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아나형 얼마? 그치? 어우 잘하네. 부죽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지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거 두 개 그냥 쭉 이렇게 이으시면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정답입니다. 이 끝이야 이게 그냥.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납니까? 그러면 2하고 3하고 4, 4분면을 지납니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어디를 안 지나니? 1 안 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갑시다. X절, Y절. X절은 Y값이 0이라고 알겠지? 대답 얼마? 얼마? 마이너스 1. 규리가 대답을 안 하냐고, 규리. 자, Y절. 3.
3. x절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y 3, 여기 3. 이렇게 끝. 어디 안 지납니까? 사사 보면 안 지나네요. 이런 식으로. 참 쉽죠? 너무 쉬웠어요. 이건 뭐지, 선생님? 이거는 y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x값이 얼마가 되겠어? x값 얼마? 3. 그러면은 x가 3 여기. y가 없잖아.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x=3이니까. x=3이면 x가 3이. 그러니까 xy가 둘 다 없으면 그거는 x축에 평행하든 y축에 평행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 친구 마찬가지죠. y가 뭐가 되겠니? 2가 되겠네. 그치? y가 2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좌표 평면 위에 한번 그려봐라.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ABC가 주어지고 뭐 어쨌든 뭐 그래프 그려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뭘로 만들으라고? 표준형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Y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야. 알겠지? Y는 이렇게 만들라. 아니면은 그냥 X절하고 똑같이 하다. 그냥 X절하고 얘들아 Y절을 구해. 알겠어? 그럼 X절은 뭐냐? X절은 뭐가 0이라고 지우야? Y가 0, 얘가 0이라고, 얘가 0. 알겠지? 그러면 X값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럼 Y절은 뭐가 0이라고? X가 0이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B분의 C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X절은 X 이쪽, X 이쪽 어딜 지나가냐, 그 얘기거든? 근데 봐봐, A가 양수고 B도 양수, C도 양수지. 그러면 이만큼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지? 그러니까 X절편은 어디 음수인가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Y절편 마찬가지로 여기가 양수야. 근데 얘 때문에 음수니까 Y절편도 음수 쪽을 지나가겠구나,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직선은 이런 식으로밖에 생길 수 없겠지. 그러면은 2하고 3하고 4사분면을 지나가고 1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이게 제일 편해. X절하고 Y절 체크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아셨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BY 자 더하기 C 이퀄 0이야.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절. X절이면 뭐라고 얘들아? 얘가 0이라고, 얘가 0. 그치? 그러니까 X라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C고요. Y절은 뭡니까? Y절은 얘가 0이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는 AC가 뭐냐면 AC가 다른 부호잖아. AC가 다른 부호니까 이만큼이 음수란 얘기거든? 다른 부호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를 지나가니까 여기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BC. BC는 BC 같은 부호야. 같은 부호니까 이만큼이 양수잖아. 근데 얘가 음수란 얘기니까 음수 지나가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네. 2사분면 안 지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봅시다.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얘가 0이란 얘기잖아. A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Y값은 뭐냐?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BC가 양수니까. 근데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Y값 음수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170조 1차 방정식, 즉 직선이 나타내는 어떤 도형을 그릴 때는 우리는 무조건 누구로 확인하면 되는 거였어? X절편하고 Y절편을 확인해서 그 두 점을 찍고 그냥 쭉 그려주면 되고 X절편은 Y값이 뭐일 때? 0일 때 Y절편은 X값이 뭐일 때? 0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는 너무 쉬운 거야. 왜 너무 쉬운 거냐면 여기 한번 볼게.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K값과 관계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 식을 보면은 이거에 대한 무슨식이라는 거지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앞에서 다 배웠죠? 뭐와 상관없다 그러면 그거 있는 걸로 묻고 없는 거 묶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아, 네가 0이 되면 되고 네가 0이 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거 x 더하기 2y 더하기 3이 0이니까 아 너는 마 3이 되면 되고요. x 마이너스 y 네가 넘어가니까 네가 3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거 바로 뭐야? 연립방정식 그냥. 응? 그래서 뭐 a값 b값 구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나?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얘가 0, 얘가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쵸? 자 여기 한번 봐봐. 35번 보죠 보죠. 자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은 당연히 k 식구들, k 없는 식구들 빵이요 이렇게. 그럼 k 있는 식구들은 여기 x 들어와, 너 들어와. k 없는 식구들 너네 들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네가 0이고 네가 0이니까 더 쉽죠. 얘는 4, 마, 3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 kx 플러스 x 마이너스 ky 더하기 4k 빼기 1은 0. 아, k 패밀리, k 아닌 애들 빵이요. k, 너 k 있어. k는 안 써주고, 이거 없으면 되겠지. 너 k? 있어. 너 k 없어. 너 k 없고, 너 k 있어. 너 k 있어? 너 k 없어. 이렇게. 뭐만 해주면 돼? 너 k 있어? 이쪽 과. 너 k 없어? 이쪽 과. 왔다 갔다만 시켜주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네가 0이고 네가 0이 돼야 되겠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 x가 얼마야? 1이야. x가 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y 더하기 5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y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뭐 별거 없어요. 얘는 오히려 더 두 직선의 교점하고 P를 지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 두 직선의 교점 우리가 이제 다 알아. 그냥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연립하라고. 연립.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선이야.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날 거라고. 이게 1번. 만약에 2번이라고 하면 또 2번 이렇게 지날 거라고. 그럼 이 점을 좀 찾아줘. 이런 얘기야. 이 점은 그냥 이거 두 개를 모아면 됩니까? 연립방정식 하면 x, y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 그 점을 지금 말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 점을 구해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풀지 마세요. 알겠지?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얘하고 이걸 이렇게 연립해. 알겠어? 연립하고 그 연립한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 직방은 무조건 뭐라고? 기울기하고 한점. 그래 안 그래? 기억했고 직방은 무조건 뭐야?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면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 보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의 교점이래. 그럼 이거의 뭘 구하라는 얘기야? 근을 구하라 이런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의 근을 구하시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자, x 더하기 5y는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넘어가니까. 되니? 자,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다. 빼면 없어지고요. 얘는 7y는 14가 되니까 y는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y가 2니까 아 2 콤마. 그러면 요 y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x 더하기 얘 10에서 4 빼니까 6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교점이 바로 뭐냐면 얘가 되고 이거하고 얘를 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빨리 기울기 한 점은 0,1이 편하겠지. 이게 바로 뭐야? x가 0이면 y값은 무조건 뭐라고? y절편. 그때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 하면 끝. 알겠어? 자 기울기 구해보자. 기울기 x 증가량 x 큰 거에서 x 작은 거를 빼야 되니까 6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y는 마이너스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죠? 교점 구하고, 교점 구했어요. 얘하고 이거에 뭐 구하라고? 기울기 구하고, 얘는 이제 뭐, Y절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X 값 더하기 Y 값. 이거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괜찮죠? 응. 이것도 똑같은 얘기네. 자, 좋습니다. 직방을 구하래. 직방 구하라면 우리는 무조건 누구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가윤아, 누구 생각해야 된다고? 그치, 기울기. 오, 좋아요. 그 다음에 한? 점, 이렇게. 알겠지? 어, 근데 기울기 2라고 알려줬어. 어, 그럼 네가 2란 얘기네. 그럼 난 한 점만 체크하면 되겠지. 근데 한 점이 뭐냐면은 이거에 어디를 지난다고? 중점. 중점은 뭐라고? 평균. 그쵸? 이게 배운 게 딱딱 나오는 게 간단해지는 거야, 그냥. 그럼 평균 구하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니? 2. 근데 그걸 2로 나누니까 1, 두 개 더하면 10이네요.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x 반대 y는 그대로 그러면 2x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4. 오케이, 정답. 끝. 45도. 45도 무슨 산? 중간산. 그치, 30도 낮은 산, 45도 중간산 기억을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이렇게 낮은 산, 중간산, 높은 산 이렇게. 알겠어? 그럼 45도님은 1, 1, 루트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그러면 기울기는 X분의 Y니까는 1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그냥.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 세 개만 딱 도형만 외워주라고.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고2 가면 이제 막 사인, 코사인 또 막 다 해야 된다고, 그때 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됩니다. 하란 대로 하면 수학은 걱정 없습니다. 진짜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야? 1이란 얘기야. 그러면서 얘를 지난다 했잖아. 그럼 기울기 알고 2점 지나고 게임 끝났네. Y는 기울기 의미 없죠? X 부호반대 Y 그대로. 여기 1이니까 뭐 곱하기니까는 뭐 1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이게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뭘 구하자고?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절, Y절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확인하면 된다고요? X절, Y절. 알겠지? 그러면은 Y절은 여기 뒤에 있는 친구니까 Y절은 3이야. 됐어? X절은 뭐라고? 얘가 0일 때야. 알겠지? 그러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야. 네가 X절이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이렇게. 여기까지 가능하겠어? 문제 뭐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이렇게 생긴 이거 넓이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네. 이건 뭐 직산이 2분의 1 곱하기 이만큼이 얼마야? 3이겠죠. 얘가 마3이니까, 얘가 0이니까. 그치? 3. 곱하기 이 높이가 당연히 뭐가 되게 3이 되겠지. Y좌편 3 2분의 9 1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넘버 2, 두 번째로 갑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을 한번 이렇게 구해보자, 이런 얘기. 아하, 너야 뭐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두 점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자, 이렇게 했어. 기울기는 x 큰 거에서 x 작은 거를 빼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2에서 마3을 빼다, 항상 뺀다라는 거는 뒤에 거의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5가 되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여기서 얘를 뺐으면 여기서 얘를 빼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마4 마5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기울기하고 이 좌표를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x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3이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쭉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95번 얘들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인데, 이건 별표 다섯 개. 중요. 이렇게. 얘들아,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 그치? 이런 얘기야.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세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2점에서, 1번 점에서 1번 점, 선생님 1번 점, 2번 점, 3번 점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 점에서 2번 점까지의 기울기를 한번 내가 생각해 볼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점, 3번 점, 기울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닮음이야, 닮음. 무슨 관계? 닮음. 닮음. 왜 닮음이냐?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뭐합니까? 같아요. 알겠지? 그리고 뭐 얘는 90도니까, 닮음에서 얘들아, AA 닮음이라는 게 있어. 중학교 2학년 배웠어요? 두 각이 똑같으면은 걔는 닮음이야. 알겠지? 닮음은 뭐가 똑같습니까? 대응변의 길이비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것이 뭐야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윗변분의 높이를 우리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기울기. 즉 이 두 점의 기울기하고 이 두 점의 기울기가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그래서 그래야만 얘네 이 세 점이 뭐가 될 수 있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나와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얘기네. 자, AB에 뭐하고? 아,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BC에 뭐하고? 기울기하고.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걸 가지고 나는 시를 세우겠다. 그러면 AB니까, 자, 기울기 쫙쫙 그어주시고, 같다. 이렇게. 자, X에서 X 뺍니다. 2가 되겠죠? 4에서 1 빼니까 6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3에서 1 빼니까 뭐가 되냐? 2가 된다. 여기서 얘를 뺀다. 3K 마이너스 2 빼기 4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게 똑같잖아. 3K 마이너스 6은 6이 되네요. 넘어가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K는 뭐가 답이 되는 거야? 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를 지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똑같은 얘기야. 봐봐. 이렇게 돼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이 얘기잖아. 그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기울기하고, 요렇게 기울기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뜻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한 거지, 그냥. 근데 이런 이야기잖아, 이런 이야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기울기 구한 거, AC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K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양수 A값을 구하라. 그럼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둘 다 여기는 A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냥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뭐 해도 돼? 같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한쪽은 뭐냐 미지수가 양쪽 둘 다 있으면 어쨌든 좀 복잡해질 거 아니야, 식이. 그치? 한쪽은 딱 숫자로 있어야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같다. 거기서 A를 구합니다. 구하고 이때 세 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A 구했으면 이제 두 점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 두 점 알면 무조건 우리는 뭐 한다고? 직방을 뭐 한다고? 지우시 뭐해? 기울기 한 점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두 점을 내가 알면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직방 구하는 거.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 이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산이 조금 느리잖아. 빠르진 않잖아. 그치?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서 A값 구할 수가 있겠네. 그쵸? 그 구한 A값을 뭐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직방을 만드시면은 뭐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분만 잠깐 쉬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세 점에 대하여 A를 지나는 직선 L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가 A라는 점, 얘가 B라는 점, 얘를 C라는 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 직선이 BC하고 만나는 점을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점을 D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런데 ABD하고 ACD의 넓이가 뭐라 그래? 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같으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1번 삼각형과 여기 있는 2번 삼각형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높이가 똑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높이가 똑같을 때는 이 밑변의 변의 길이가 뭐 해야 돼? 같을 때 두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된다? 같아진다? 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C는 5,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3, 5야. 그럼 여기 있는 D라는 이 점은 뭐냐? 뭐가 되겠어? 얘네 둘이의 중점이 되겠지. 그치? 중점이 돼야 당연히 두 개가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D는 중점이니까 X끼리 더합니다. 그러면 4, 2로 나누니까 2 이렇게 되겠죠. Y 거 두 개 더하니까 0이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나는 이 L이라는 이 직선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아, 2점하고 2점을 지나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는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 5하고 2, 0을 지나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조건 기울기 한 점, 한 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짝 그으시고요. X 큰 거에서 X 작은 거를 빼라 이 말이야.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빼기는 항상 뒤에 거의 구호를 바꿔서 더하는 게 우리는 우리 머리가 빼기보다는 더하기가 조금 더 계산이 뭐해? 편해. 그러니까 뒤에 거의 구호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여기서 얘 빼는 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어. 그래서 기울기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부호 반대, Y는 그대로인데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이러한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다음 선생님 잠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꼭지점 A, 자, 여기를 지난다 이런 얘기야, 여기. 그러면서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잖아, 그치?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야. 당연히 B, C의 어디? 중점.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 직선이 바로 뭐가 되겠어? 넓이를 2등분 하겠지. 맞죠? 그럼 우리는 이 A라는 점은 내가 2, 3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점은 B하고 C의 뭐야? 중점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한 점. 그러면 직방 구하는 거는 문제 없다. 이렇게. 됐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 있습니다. 이 넓이를 2등분한데. 얘들아, 이 직사각형, 봐봐. 평사, 마름모, 직사, 정사각형. 이것들은 얘들아, 어디를 지나면은 2등분을 하느냐? 원까지 마찬가지긴 해요. 어디를 지나냐? 대각선의 교점, 여기.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여기는 원의 중심. 여기를 어떻게 지나든지 무조건 뭐 하는 건 얘는 2등분이 되는 건 어떻게 지나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나도 상관없고요. 얘도 이렇게 지나도 상관없지, 무조건. 알겠니? 그래서 평사부터 시작을 해서 마름모, 직사, 정사까지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고 이 대각선의 교점은
마주보고 있는 두 점의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주보는 두 점의 중점, 마주보는 두 변의 중점, 마주보는 두 변의 중점이 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L이라는 직선이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나면 얘는 무조건 뭐 한다? 이등분을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리고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어디를? 중심을 지나면 넓이가 이등분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얘기야. 문제를 한번 보시니까 직사각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원점을 지나는데, 그러니까 어디는 무조건 지나야 돼?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돼. 알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무조건 지나면 되겠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 친구는 중점이잖아. 중점이니까 당연히 여기 x가 얼마야? 2고 여기가 5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는 중점은 평균입니다. 그래서 2분의 5가 됩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y가 3이고 y가 1이니까 4. 2로 나누니까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 점에 좌표 구했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뭐 하면 된다는 거야? 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은 0,0과 2분의 7,2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야. 기울기 구하고, 자 n이 뭐야? 그 다음에 0,0이 알겠지? 사실 0,0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계산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 한번 구해보면 얘는 x진가량, 여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분의 7 분의 여기서 빼면 2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렇게 분모의 분수가 들어온 거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 역수로 올라가면 됩니다. 2는 그대로 놔두고 뭘로 올라간다고 얘들아? 역수로 올라가면 돼 이렇게. 알겠어? 분모의 분수가 들어오면 역수로. 알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7분의 4가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7분의 4x 이렇게 좀 끝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빼기 0 더하기 0 해봤자 0은 어차피 의미가 뭐하니까? 없으니까. 알겠지? 근데 얘가 여기 얘가 얘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해보면, 자 y 4라는 거는 7분의 4 k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아시겠나요? 어? 근데 선생님 답이 틀렸다. 뭐가 틀렸니? 아니네. 아, 맞네요. 자 그러면은 44 이렇게 없어지겠지. 넘어가면은 k는 뭐가 답이 되는 거야? 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절하고 y절을 뭐 하면 된다고?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x절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얘가 없어지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x절은 x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c, 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x절이고요. 그 다음에 y절은 얘가 없어지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a, b는 음수래. a, b 음수. 그러니까는 a, b는 뭐 여기 없네. 근데 a, c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AC가 0이라고 했으니까 AC 곱한 게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얘들아? A나 C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0일 거 아니야. 맞아요?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A하고 B는 얘들아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 A는 분모에 들어와 있지. 분모는 뭐가 될 수가 없습니까?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0이라는 거지? C가 0이라는 거야, C. 괜찮습니까? 그러면 C가 0이면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0이 되는 거야. A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C가 0이면 2분의 0도 0이고요. 3분의 0도 0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0도 다 0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자가 0이면 다 0이야. 그러니까는 X절편은 0이야. Y절편도 뭐가 되겠어? 0이겠지. 그럼 X절, Y절이 둘 다 0이니까는 몇 번이 답이 됩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다음 봅시다. 여기 한번 볼게요. 17번. 아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개형이 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x전하고 y전하고 구해보자. x전 얼마니? 얘가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분의 뭐가 되는 거야? c. 얘는 y전을 구하면 얘가 없어지니까 b분의 뭐가 되죠? c가 되겠지. 그럼 x전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자 a, b, c를 딱 이렇게 써봐. a하고 c는 부호가 뭐라고? 반대. 부호가 뭐라고? 반대. b, c는 부호가 뭐라고? 같다. 알겠니?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는 양수.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는 음수, 음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의 개형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의 x전하고 y전 한번 구해보는 거지. 너의 x전은 그러면은 뭐냐? 얘는 y가 없어지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y전은 어떻게 되냐? d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c분의 a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ab 부호가 뭐냐? 그 얘기잖아. ab 부호 어쨌든 반대죠. 이렇게든 이렇게든. 쉽게 말하면 음수란 얘기잖아.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양수가 돼야 돼. 양수. 아셨나요? 그 다음에 얘는 ac는, ac도 부호가 지금 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부호가 반대잖아. 반대니까 얘도 지금 뭐란 얘기니? 음수란 얘기지?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x절편도 양수, y절편도 양수.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x편, y편 둘 다 양수인 게 몇 번이 답이 되겠어요, 얘들아?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x절하고 y절을 구하는 거지. x절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c고 y절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런데 ac는 0보다 크대.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x절은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알겠죠? 자, bc는 음수래. 그럼 bc가 음수인데 얘또 얘 덕분에 y절편은 뭐가 되는 거니? 양수가 되겠지. 뭐 정말 간단하네요. 이렇게 있으면 x절은 음수니까는 여기를 지나면 되고 y절은 양수니까 여기를 지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갈 거니까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몇 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에요. 두 직선의 교점과,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거는 이거에 뭐를 구한다고 얘들아? 그치, 이 연립해가지고 근을 구하는 거야, 근. 그러면은 뭐 xy 값이 얼마라고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거와 0,5를 지나는 직방. 그러면은 여기서 구한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면 돼요? 직방 만들면 돼요. 그게 바로 이거란 얘기네. 이거의 교점, 마찬가지네요. 이거에 뭐를 구하라고 얘들아? 근을 구하라고. 그거하고 얘를 지나는 직방의 y절편 구하는 거. 직방 구해놓고 나서 y절편은 x값이 뭐일 때? 0일 때 y값을 구하시면 된다. 두 직선의 교점과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얘를 지난다. 이거 나중에 뭐 하면 되겠어? 대입하면 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우리가 오늘 선생님 평면좌표 마지막 문제풀이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직방에 대해서, 직방 우리가 어떻게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 때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했어. 그치? 직방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돼?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될까? 그렇지, 기울기. 한점. 오케이. 이게 다 생각이 나야 돼. 그럼 기울기 두 점을 알려주면은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고, 기울기 알려주면은 그 기울기 써먹으면 되는 거고, 얘하고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형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그 알려준 직선의 그 기울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